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허동영, 홍승인 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. 이 팀과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경기를 하였지만 항상 크게 졌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의 수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경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중간 볼 공략 이후 대각선으로 커트하는 패턴으로 공격 전환을 시도했습니다. 상대 스매싱을 네트 위로 뜨지 않게 처리하고 네트 앞으로 전진하여 중간 볼 공략으로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네트 밑으로 숨어있다가 드라이브 싸움이 시작된다면 빨리 라켓을 들고 한쪽 방향으로 오는 공을 블로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서비스를 넣고 바로 양 다리를 벌리면서 1차적으로 앞으로 떨어지는 공에 집중합니다.
스매싱이 좋은 파트너와 경기할 때 강한 스매싱보다 반 스매싱 이후 드라이브를 유도하고 네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. 대각선에서 오는 드롭은 라켓면을 세우고 빠르게 들어가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. 준자강급 경기에서는 강 스매싱보다 드롭과 반 스매싱을 섞어가며 네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패턴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수비 시 공이 맞는 지점이 너무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. 조금 더 앞에서 타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서비스를 넣고 바로 양 다리를 벌리면서 1차적으로 앞으로 떨어지는 공에 집중합니다. 타구할 때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고 몸의 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뒤로 밀려 앞에 있는 공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조금씩 생각 없이 막 치는 경우가
많이 줄긴 했지만 백핸드로 처리하는 빈도가 많고 드라이브 스윙 시 팔의 갭이 변화,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. 손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을 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